아버지,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죄 모두 씻어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그것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여전히 두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원 구원의 사명,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엄청난 축복권입니다. 하나님, 또 게다가 우리 곁에 다가온 이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눈, 또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. 기왕에 하나님 볼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선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. 이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어 권능을 받아 우리가 기왕에 보게 된 이 놀라운 우리 곁에 다가온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데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황영성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도전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작은 불꽃이 큰 불 되어서 정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난민들 그렇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도 방황하는데 영적으로도 더욱더 길을 잃고 헤매는 저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